16일 군자봉 정상에서 시흥시의 역사 문화적 자산인 군자봉 성황제가 열렸습니다. 군자봉 성황제는 경순대왕을 기리며 그의 농사의 추수가 끝난 음력 10월 3일 풍작과 마을 안녕에 감사드리고 매년 평안하길 기원하는 마을 대동제입니다. 시흥시의 발전과 시민의 소박한 기원을 담은 것으로 500년 이상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 군자봉 성황제를 개최하게 된 것은 우리 천년의 역사를 가진 이 명승의 산으로서 우리 지역의 안녕과 번영, 나가서는 국가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서 또 풍년을 기원하는 뜻에서 군자봉 성황제를 해마다 개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선함대 너무 뜻깊고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셔서 수원 빌고 복받아 가시는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이날 군자봉 성황제는 고현이 당주의 선한거리라 불리는 대왕님 모시기를 시작으로 길거리제, 상거리 행제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또한 성황제를 마친 후 마을 주민들이 모여 흥겨운 마을잔치 한마당이 펼쳐졌습니다. 생명도시 시흥.